네, 오늘 방송에서 진행할 이 책을 구매를 했어요. 이제 지금 대낮에 샀기 때문에 저는 어디 좀 자리 잡고 앉아서 이걸 좀 읽을 예정이에요. 저는 네,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좀 한 2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생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베르테르가 죽는 장면으로 끝까지 다 읽었네요. 끝까지 다 읽었고 되게 오랜만에 좀 야한 연애소설 읽었더니 네 나 내일 탐방 가야 되는데 나 몸 왜 으슬으슬하지? 네, 어쨌든 일단은 초독을 끝냈으니까 한 시간 만에 읽었어요. 한 시간 만에 다 읽었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방송으로 이제 시청자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몇 번 더 읽어보고 좀 정리하는 식으로 할게요. 아, 근데 달달한 거 계속 다 마셨는데 슬프다. 네, 오늘 생방송에서 이 전문가들 되게 슬픈 이 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청자들하고 좀 나눴었어요. 일단은 뭐 방송의 하이라이트로는 제가 뭐 여기에 있는 그 베르테르가 그 빌헬름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를 약간 좀 연기하듯이 읽었고 네, 연기 연습은 좀 더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이 소설을 그 괴테가 만 25살에 그 써냈던 작품이에요.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본인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연애 경험담을 통해서 좀 이 경험담을 이 소설에 담아냈다는 거. 그래서 25살에 이 젊은 베르테르 슬픔은 괴테의 인생작이 됐죠. 인생작이 됐고 사실 괴테는 나중에 그 파우스트라는 그 희곡을 쓰는데 60년이 걸려요. 그 60년 인생의 거의 걸작 그거보다도 이게 더 인지도가 더 높아요. 하지만 이걸로 별로 벌어들인 돈은 별로 없대. 좀 저작권 확립이 잘 안 돼 있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사실 베르테르가 결말은 자살을 하잖아요. 결말은 자살을 하는데 굉장히 근데 이제 그런 이번에 그 악플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꽤 좀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사실 그쪽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고 시청자들 중에서도 그 시국이 시국인데 약간 이런 쪽으로 어그로 끄는 건 아닌 것 같다는데 전혀 나는 그런 쪽으로 볼 생각이 없었어요. 애초에 이거는 그 제가 약간 그런 연애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그런 페르소나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쓴 거였거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어그로 끌 생각 1도 없었고요. 이제 베르테르가 여기서 보면 그 샤를롯데의 그 여러분 그 롯데의 그 프리미엄 상영관 그 샤를롯데 시어터 네 그 상영관 있죠. 그 롯데 그룹 창업주였던 그 제일교포 그 신교포 씨가 원래 그 이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 나오는 그 여주 그 여주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그 그룹이 롯데 그룹이에요. 그 샤를롯데 애칭이 롯데였고 그래서 그룹 이름이 롯데 그리고 그 롯데의 그 프리미엄 상영관이 그 샤를롯데 시어터. 네,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에는 은근히 그 영향을 많이 줬어요. 네, 어쨌든 그 샤를롯데라는 그 여주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죠. 베르테르가 사랑에 빠지는데 문제는 이 샤를롯데가
유부녀라는 거예요. 준 유부녀. 약혼한 남자가 있었으니까 준 유부녀. 그리고 이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상 사실혼 관계였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지면서 갈수록 좀 점점 초라해지는 거죠.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. 사실 그렇잖아요. 사람이 이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.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가 이미 다른 짝이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고백도 못해요. 내가 그런 케이스 몇 번을 겪었거든.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 붙잡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결혼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이잖아. 그리고 나는 이 베르테르처럼 베르테르의 페르소나처럼 좀 이런 얘기까지 오늘 제가 여기서 드러내기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짝을 만나고 있는 여자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감정을 몇 번을 좀 가졌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서 이제 몇 번 좀 되었고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좀 연애를 다시 못하고 있거든요. 아 물론 저는 정상적인 연애도 했었어요. 정상적인 연애도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그 연애 세포가 사실상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. 뇌사 상태예요. 연애 세포는. 네.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베르테르의 페르소나하고 제 페르소나하고 굉장히 그 좀 연결을 시키려고 사실 아까 방송 중에 좀 매니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. 매니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. 그리고 계속 베르테르하고 저하고의 공통점은 이 짝이 그 다른 남자가 짝으로 있는 그런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다. 네, 그거 정도인 것 같고요. 제가 베르테르하고 다른 점,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. 사실 이 베르테르의 슬픔, 이 소설의 구성은요, 그 1부하고 2부는 이 베르테르가 비렐름한테 편지를 보내는 식의 구성이에요.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편지를 보내는 식의 구성이고 그 다음에 3부는 그 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편집자가 개입을 하는 3인칭 관찰자 시점. 네, 이렇게 쓰여져 있는 소설인데요. 그리고 이제 3부가 그렇게 짜여 있는 이유는 사실 좀 생각해보면 간단해요. 베르테르가 결말에서 자살하거든요.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는 모습까지 편지로 보낼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3부는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 안네 프랑크가 그 이제 은신처라는 그 일기를 썼을 때 그 키티라는 그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해놓고 그 키티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일기였잖아요. 그리고 1944년 8월 1일을 마지막으로 8월 1일인가 8월 2일인가 어쨌든 그 날짜를 끝으로 일기가 끝나고 8월 4일에 게슈타포한테 체포돼가지고 결국 수용소에서 죽었잖아요. 그래서 미완성이 됐지만 은신처는 미완성이 됐지만 이건 어떻게 완성이 된 이야기죠. 그리고요 여기 일단 이 책의 썸네일부터가 일단 지금 굉장히 파격적이에요. 네, 썸네일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네, 자체 검열 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베르테르가 편지를 보냈을 때 썼던 이 표현들이 굉장히 야해요. 나는 그냥 이 슬픈 연애 소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베르테르가 샤를롯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하고 이게 뭔가 엄청나게 느끼는 걸로 표현을 한 거야. 너무 막 느낀 게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내가 읽다가 이 부분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 평소의 그런 가치관에서는 굉장히 야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29분이에요.
하지만 여기는 그 청소년 사서의 무지개 소설이긴 한데 일단 좀 야해. 일단 좀 야한 소설이고 베르테르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저는 여기에 나온 그 베르테르처럼 변태 기질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. 베르테르가 이건 엄청 변태예요. 네, 제 기준에서 엄청 변태예요. 네, 물론 저도 뭐 마음만 먹는다면 그냥 욕설 하는 야한 얘기야 오늘 해드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. 야한 해드 때까지 할 수도 있는데 나름 제 채널이 학생들도 좀 보는 채널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일단은 네, 이 소설을 읽으면서 베르테르의 그런 그 마음 아픈 심정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솔직히 베르테르의 그 변태 성향 그것도 저는 절대 변태가 아니에요. 여러분 믿어주세요. 저는 물론 저도 알 거 다 알아요. 그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고 그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수위까지 스킨십을 하게 되는지 다 알아. 다 아는데 네 일단은 그 부부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넘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런 그 같은 곳에 누워서 그 하게 된 그런 행위까지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거기까지는 네. 부부관계까지는 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,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는 걸로 할게요. 저도 알 건 다 알아요. 그정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그건 다 배워요. 다만 그 배우는 방법이 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.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좀 성교육이 좀 다시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던 그런 소설이고요. 그리고 네, 저는 좀 이 베르테르처럼 이제 다음번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 여자분을 만났을 때 그 여자분이 다른 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다른 짝이 이미 있다고 하면 또 마음 또 아파야 되잖아. 그럼 나 40대 될 때까지 결혼 못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외모는 그렇게 크게 안 보거든요. 그냥 적당하게 첫인상 좋은 분이면 되는데 그냥 좀 인성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. 제가 하도 이제 어릴 때 좀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다 보니까 좀 쌓인 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받아줄 수 있는 아 물론 제가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건 아니고 좀 인성이 성숙한 여자를 만나고 싶고요. 그래서 베르테르같이 아픈 결말의 그런 사랑을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아니래잖아요. 집착이 되잖아 베르테르도. 그래서 다음번에 언제 제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쁜 사랑하고 싶어요. 네 저는 그럼 이쁜 사랑하기를 오늘 밤 기도하면서 만들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처음으로 지태사진 이렇게 한번 좀 녹화를 편집을 해볼 건데 다음번에는 좀 뭐 컨셉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. 좀 그때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컨셉을 써가지고 일단 촬영을 해볼 거고 나중에 제가 방송 장비가 좀 안정이 되면 알겠지만 생방송 컨텐츠로 고정을 시킬 생각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책들 좀 많이 활용을 할 거고 다음 책 주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. 이번 주에 제가 바빠가지고 다음번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제가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책을 좀 다시 한번 읽을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하고 이 책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